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신유 장군의 미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신유 장군은 1619년에 칠곡에서 태어나 27살의 묵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 등 여러 무관직을 거쳐서 함경북도 병마우로 있을 당시에 청나라의 요청을 받아 영장으로서 조척으로 무장한 군사 200명을 인솔하고 나선정벌에 참여하여 흑룡강 본으로 침입한 러시아군을 괴멸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종이품 가선대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특진이 되셨으며 황해도 병마절도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겸 삼도 수군통제사, 포도대장 등의 직을 수행하시고 1681년 61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분입니다. 묘지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유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신유 장군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 표지판과 나선정벌의 명장이라는 표지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적지에서부터 약 500m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한겨울이지만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지쳐서 발걸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드디어 오른쪽에 묘지가 보이네요. 봉분이 보통의 묘지보다는 큰 편입니다. 비갈에 정부인 남양옥 씨 집이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서 장군이 영면을 취하고 계신 것은 아니므로 조금 더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사가 급한 곳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완만한 곳은 야자수 매트를 깔아 놓았는데요. 야자수 매트 위에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긴 합니다만 묘지로 오르는 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와, 드디어 상군석에 서 있는 묘가 보입니다.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요. 좌측과 우측에 장군석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는 삼도수군통제사, 포도대장, 평산신공, 휘유지묘, 정부인 문화유씨 합부 건좌라 되어 있네요. 묘지 뒤편인데요. 잡목 사이로 산줄기 등성이 이곳저곳에 박힌 바위도 보이고 산줄기 등성이 우측이 파인 것도 보입니다.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깨지거나 파인 곳 없이 아주 매끄럽고 유연해야 좋은데요.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묘지 바로 뒤편에도 커다란 바위가 박혀 있는데요. 바위는 둥글고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있는 것은 좋지만 칼날같이 날카롭거나 보기 흉한 형상의 바위는 좋지 않습니다. 산줄기가 밑으로 약간 내려앉은 곳에 신유 장군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땅이 좌우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즉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당판만 감안하면 혈이 맺혔을 때 형성되는 혈장의 넓이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좌측 뒤편이 높습니다. 혈장을 은은하게 감싸서 보호하는 선이길까요? 조금 더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지금이 한겨울이지만 묘지 밑으로 늘어지는 전선의 형상은 나무와 덤불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루을 띄워서 살펴봐도 묘지 정면으로 짧게 돌출된 산줄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묘지 우측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다소 길게 뻗어 내리는 형상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묘지 좌측 밑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올라오면서 살펴본 정부인 남양몽씨 묘 쪽으로 길게 뻗어 내리는 형상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즉 신유장군의 묘지가 추정되어 있는 곳은 산줄기가 이와 같이 좌측과 우측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산줄기의 폭이 좁을 때는 두 산줄기가 겹쳐져서 산줄기 등성이가 갑자기 좌우로 확 넓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을 혈이 맺힌 명당으로 오인을 해서 묘를 쓴 예가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유장군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산줄기가 양쪽으로 갈라진 곳은 반드시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 사이를 뚫고 나온 두툼하고 견실한 중출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출맥이 다소 길게 뻗어 내린 곳에 유혈이나 토렬이 맺혔을 때는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좌청륜과 우백호의 역할을 하고 만약에 중출맥이 아주 짧게 돌출이 된 곳에 겸혈이나 와혈이 맺혔을 때는 우각쇠가 되어서 좌측과 우측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신유 장군이 영멸지어 계신 곳은 묘지 좌측이나 우측을 살펴봐도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는 묘지가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 사이 낮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 위에 올라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우각사나 용호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이 맺힌 명당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선정벌의 명장이신 신류장군의 묘를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는 곳에서 영면을 지어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